이거는 근데 진짜 한순간에 잘못하면은 그냥 훅 가겠는데 이거 안전장비도 없네요 아무것도 슈트고 나버리고 슈트 입고 타야겠구만 이거는 에헤이 어그로는 근데 한 번씩 들어왔었어요 이야 이거는 요 밑에 떨어졌으면은 닥터 헬기 와가 실어 갔겠다 주님 갑니다 갑니다 이야 오토바이보다 이게 더 익스트림 스포츠네 리터급하고 커터급하고 말 나누는 게 배기량이 1000cc잖아요 1000cc가 1리터거든요 1000ml가 1리터 1000ml 이꼬르 1000cc입니다 이 쿼터급은 리터를 4로 나눠 4등분 했을 때 250cc 250cc급 오토바이들을 쿼터급 바이크라고 하고 미들급은 1000cc에 가깝지만 반 이상 대략 이제 1000cc의 한 60에서 70%대 차지하는 바이크를 리터급 바이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급을 나눠요 오버리터는 하야부사처럼 1300cc가 넘는 1000cc가 넘어가는 오토바이들을 오버리터 바이크라고 하고요 저는 500을 쿼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쿼터 플러스 미들 250cc 이하는 뭐 그렇죠 사실은 네 원동기 장치에 가깝지만 우리나라 법규상으로는 이제 몇 cc고 125cc 미만까지만 원동기로 보잖아요 그죠? 네, 모든 우리가 125cc라고 알고 있는 바이크들은 125cc 미만입니다 124.9cc 뭐 이래요 125cc를 초과하면은 원동기 넘어가는 이종 소형 아닙니까?